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자, 오늘은요, 상한가 종목이 다섯 종목이나 나왔어요. 야, 무슨 상한가 나오는 것만 전부 뽑아서 불기둥 AI가 여러분들 계좌에 쏙쏙 넣어드렸습니다. 나노신소재 장중 상한가 잘 들어갔고요. 그 밖의 종목, 상한가 종목. 어우, 막 떨어졌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성 델타 테크는 종목 검색에 포착됐습니다. 그런데요, 신성 델타 테크가 폭락하기 직전에 전량 매도 신호가 나왔죠. 그게 바로 불기둥 AI의 효능입니다. 자, 매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잘해서 지금 채널 돌리면 신성 델타 테크 눈물 줄줄줄 흘리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요, 완벽한 수익 확정을 지으실 수 있으셔야죠. 교육받고 종목받고 그 종목에서 수요일날도 다섯 개의 상한가가 나타나고 목요일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개장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의 변동성 확장, 그 변동성 속에서 상한가 종목 잡으실 분들만 입장하십시오. 지금 선착순 50명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1400명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시장의 흐름은요, 제대로 된 시황과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신성 델타 테크를 보든, 그리고 나서 엔캠을 보든, 그리고 나서 HLB를 보든, 그리고 나서 나노 신소재를 보든, 시장부터 제대로 보시자는 거예요. 국내 증시 어렵다고요? 고준말쟁이들, 횡보였습니다. 하락이 아니었어요. 횡보였습니다. 그 횡보 속에서 작년 상반기에는 2차 전지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수익을, 올해는요, 저 PBR주 그게 아니죠. 저평가 종목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기아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6위 종목에서요. 그리고 52주 신고가 랠리의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 흐름이 시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니까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비슷해지죠. 지금 시가총액이요, 대만 증시가 우리나라를 앞질렀어요. 아우, 동네 창피해. 결론은요, 이러한 흐름이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이 글로벌 증시의 빅테크에 의해서 지금 MS사가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얼마만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 MS사가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MS사,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 전부 2020년 11월 30일 이후로 AI, 인공지능, 오픈 AI가 상용화되는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그 흐름 속에서 나도 AI 사업에 뛰어들 거야. 우리도 AI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 우리도 모든 기반을 AI에 진행, 집중할 거야. 중국의 자본금, 또 중동의 자본금, 또 소프트뱅크의 손종희 회장의 그 자본, 이런 자본이 AI에 지금 기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흐름에 박스를 쳐놓은 것은 GPU죠.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GPU가 필요합니다. 대당 최소 2천에서 3천만 원 또 5천만 원 이상짜리 이 GPU 한 대 가격. 지금 신청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린다는 이 GPU가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마이크로소프트사,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되면서 GPU의 판매가 어마어마하죠. 그 GPU의 핵심적인 부품 반도체죠. 반도체 없이 무슨 AI를 합니까? 그 HBM의 수요. 그 HBM의 수요. 그게 SK 하이닉스 연동도 있어요. 어찌됐든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공급이 늘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계속 찍어내도 수요에 따라가지 못할 뿐더러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엔비디아의 흐름을 이끌어낸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5위로 다시 눌려있는데 3, 4, 5위가 시가총액 비슷비슷해요. 엔비디아가 지난 새벽에 6%까지 밀렸다가 4% 조정으로 마감이 됐어요. 엔비디아가 작년 이맘때에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다가 어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얘기를 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글로벌 시장의 지수의 견인은 엔비디아였다. AI 자본금, AI 인공지능 관련된 모든 성장성의 내용에 엔비디아의 GPU는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AMD 인텔이 나도 할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미친 영향 없죠. 오히려 호재죠. 서로 막 찍어내. 서로 그러면 HBM 막 가져가. 응? 결론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PBR은 54.78배입니다. 국내 증시 지금 어때요? 이거를 일제 눌려있고 오늘은 코스닥도 신성델타테크의 급락반전으로 코스닥도 조종으로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에 저 PBR 종목 상당한 강세를 띄웠던 저 PBR 종목이 꺾였단 말이죠. 응? 근데 윤정도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저 PBR 종목이 필요 없다. 지금 빅테크들이 움직이는데 PBR 54배짜리가 움직이는데 PBR 94배짜리가 움직이는데 결론은 우리나라 증시를 정부가 부양하고 싶으면 저 PBR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한국전력 고질적인 적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기요금 못 올리게 해서 기업 정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저 PBR이라고 연기금 국민연금 자금만 가지고 그걸 들어올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주주환원 정책을 하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개선폭을 내주는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해서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엔비디아처럼 배당 정책,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 소각 정책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국내 기업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나? 충분히 있습니다. 좀 이따 하이닉스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결론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의 본격적인 스타트는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 5월 24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으로 나와 20% 이상의 순이익 증가.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고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어휴, 글씨 보이세요? 예? 엔비디아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예? 이야, 갭 상승이 어마어마해. 작년 5월 25일이에요. 시가총액이 이때 얼마? 천조. 24억 7천만 주짜리 종목. 24억 7천만 주짜리 종목. 음? 그 종목의 시가가 26% 오르고 시작했어요. 시가총액 천조. 삼성전자의 2.5배, 그 당시. 하이닉스의 10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던 엔비디아가 26% 갭상승에 29%까지 올라가. 그리고 나서요. 이 흐름이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벌써 이미 윤종도는 이 상태에서 이게 480달러일 때입니다. 480달러. 이 상태에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입니다. 결론은요.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잘 보세요. 이게 언제요? 10월 4일자에 월봉 차트입니다. 10월 4일. 지금에 와서 윤정두가 엔비디아, 뭐 HBM 이러면 나쁜 윤정두인 거야. 다 오르고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차트 보시면 지금도 아이고 뭐 다 올랐네 꺾였네. 윤정두가 뭐라 그랬어요? 어? 증권사 임직원분들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키는 윤정두가 대학 가서 강의하는 윤정두가 개배대한 목표 주가 급증 게 $650라고 했죠. 이때가 얼만데 $440인데 440달러짜리를 210불이 더 올라온다는 거야. 그럼 50%가 더 올라온다는 거야. 엔비디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이렇게 뛰어넘고 시가총액 5위 6위까지 올라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50% 더 올릅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하나 둘 셋 안 넘어가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 둘, 셋. 440달러면 요 자리예요. 아까 보신 자리. 예? 요 자리에 지금 방송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 찍어갖고 왔을까, 윤정두가? 10월 4일이라고. 여기서 440불일 때 650달러 간다고. 여기서 440불일 때 650달러가 목표 주가로. 650달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근데 650달러 돌파하기 직전에 2월달 직전에 갭상승이 또 나와요. 목표주가 870불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 650불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690불. 지난번보다는 가능성이 높여져 있겠죠. 올해 들어서만 57.67% 올랐습니다. 올해만 57.67% 올랐습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하고도 상상을 초월하는 더블 이상의 수익이 난 거예요. 350불 수준에서 얼마? 746불까지 올라온 거예요. 엔비디아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하고 똑같이 갔거든.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하고 똑같이 갔거든. 하이닉스 얼마? 100조 100조. 시가총액 지금 108조. 어? 하이닉스 100조 100조 그랬을 때 다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이닉스가 어떻게 가냐고 그러고 어 이상한 배터리 아저씨 그냥 반 뭐 어 삼성전자 팔아서 무슨 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시고 하이닉스가 지금 올라온 폭이 작년 저점 대비 100% 넘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도 시장 3300 근처도 못 가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왜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면 뭐가 좋은데 23년 1월 2일부터 24년 2월 21일 오늘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 3,470만 주 7억 2,800만 주짜리에 5% 수준의 매집이 들어왔는데 이 5%는 엔캠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지분 5%하고는 달라요. 엔캠은 대주주 23.47%에 5% 겨우 찔끔 샀지 얘는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합산해서 87%야 87% 기간 지분까지는 유통 물량이 없어. 근데 그 와중에 5%를 사서 그러니 따블이 나는 거예요. 시가총액 2위가 그냥 하이닉스만 갖고 있었어도 그냥 행복한 거야. 하이닉스 실적 16조 예상을 합니다. 영업이 올해 기준에 10조 8천억 예상해. 근데 이 컨센서스는 지난 10월 말 대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10월 말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10월 말이면 요 지점인데 에? 요 지점 요 지점 8조에서요 8조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근데 10조 8천억 거의 뭐 3조 증가한 거예요. 40% 아니 분기 조금 지났는데 전망치가 40% 증가했어. 여기서 40% 증가하면 얼마예요? 15조 돼버립니다. 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1분기 실적 나오고 그리고 나서 딱 지나면 15조에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나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15조 예상했던 원래 15조가 아닙니다. 요기 요자락이 얼마 13조 예상했던 게 16조 7천억.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낼 때가 2018년도 얼마예요? 20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기억나세요? 10월 달에 그냥 소나기 붙듯이 쏟아부을 때 윤정도는요. 자 힘드세요? 하이닉스 현대차 한미반도차 LG화학 뭐 뿌리려고 포트폴리오 이렇게 짰을까요?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내시라고 짠 거잖아. 얼마야? 시장은 그 바닥 대비 16%. 남들 다 곤두박질 치고 시장 2000 깨진다 할 때 윤정도 혼자 2277이면은 이거는 땡큐한 위치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상계좌 1억 계좌
수준의 30% 수준의 수익인 거야. 하이닉스 55%, 현대차 25% 이렇게 담아놓고. 아,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고요? 1월 말에 방송했잖아, 1월 말에. 그럼 2월 말까지 또 기다리셔. 어떻게? 1월 말에 방송해서, 자, 포트폴리오 조정해드립니다. 한 종목 더 늘어났어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삼성전기 하나 더 넣었는데, 삼성전기가 아쉽게도 눌려있어. 나머지는요, 45%, 25%, 15%. 누구?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108조. 현대차, 시가총액 5위. 에? 시가총액 얼마예요? 이제 막 2억 1,100만 주짜리 이제 막 50조 깔짝깔짝해. 그런 종목에서 계좌 수익 13.64. 시장 수익 6% 올라올 때 13.64%의 이 계좌 수익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야. 어디서? 이런 훌륭한 종목에서. 그러니까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어이고, 한미반도체를 여기다 넣어놨네. 어이고, 2월 5일날 한미반도체를 여기다 넣어놨네. 결국은요, 2월 8일날 한미반도체 보합에서 상한가, 시가총액 7조, 8조까지 올라왔죠. 시가총액 8조짜리 상한가 아주 떳떳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나서 또 하이닉스입니다. 엄마 엔캠이 있네. 2월 13일자 공략주 엔캠. 엔캠 갭상승 5%에 상한가. 어? 윤정도 종목에 단 한 종목이라도 시가총액 소형주 넣는 거 있어요? 전부 1조 이상짜리 위주의 기준이죠. 그 흐름 속에서 어제도 오늘 공략주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반도체,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를 보십시오.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겠습니다만 엔비디아 60% 오를 때 우리나라 반도체 쪽은 움직인 게 제한적입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 넘겼어도 제한적인 변동이었습니다. 과도하게 눌리고 있습니다. 24만 원에서는 그 이하에서는 그 이상에서도 저평가지만 완전한 저평가의 매수 기회입니다. LG화학 하방 잡았죠? HLB 시간에서 2.5% 빠졌어요. 눌림목 이후에 수급 범위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런 수익 범위를, 이런 흐름 범위를 하이닉스입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넘긴 이후에 배팅. 누적 수급 범위 상상을 초월하는 하이닉스입니다. 주봉입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늘립니다. 계좌 검사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만 갖고 있었어도 얼마나 행복해. 그 이후에 엔캠입니다.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이런 종목을 하이닉스에서 수익 내고 시가총액 6위 기아에서 사상 최대치 수익 내고 시가총액 5위 현대차에서 52주 신고가 랠리 잡고 2월 13일날 HPSP에서 27% 폭등 2월 8일날 한미반도체에서 상한가 2월 13일날 엔캠에서 상한가 그 수익을 내는 거예요. 청산일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지 중인데 청산일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수익 범위가 있으니까 오늘 상한가가 CCS 하나, 실리콘트 둘, 신성했을 때 셋, 나노신소는 넷, 네페스 아크 다섯 개,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HLB 코스모 신소재. 솔직히 우리의 주력은 없어요. 이 정도의 변동성 매매 기준이고 교육 기준에서 신성델타테크 지속적으로. 1조 이상짜리의 나노신소재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는 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결론은요. 2월 이후에 20개의 상한가를 누가요? 종목 검색기가 잡아내는 거예요. 20개의 상한가를. 그중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8개 종목,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 이런 종목, 엔캠에서도 2월 13일 상한가, 이런 종목에서 수익. 아유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 그 흐름을 다 가져가셔야 돼요. 어제 기준에 신성델타테크 12만 2,100원, 오늘 얼마? 18만 4,800원. 12만 2,000원에 어제 편입해서 하루 만에 18만원, 6만원 올랐어요. 하루 만에 50% 수익 난 거야. 그러면 꺾이면 차익 실현해야지.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포착되고 상한가. 우와, 4개? 5개까지 있잖아. 왜 네 개만 표시해놨지? 결론적으로 검색기의 기준에서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에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심어놓고 그러고 나서 종목 주세요.
어떻게 돼요? 2월 8일 날 한미 반도체입니다. 상한가. 엄마 엔캠이 또 있네. 20만 8천 원. 그 다음 날 상한가. 2월 8일 이후에 연휴 지나고 13일 날 엄마 엔캠이 떴네. 상한가. HBSB 떴네. 27% 폭등. 2월 13일 날 그리고 나서 2월 15일 날 우리 기술 투자 상한가. 에코 앤 드림 상한가. 에? 난리가 났죠. 비트코인 관련주들부터 해서. 또 어제입니다. 어제 신성델타 테크 솔브레인 홀딩스 상한가라네. 시가총액 1조 이상이. 오늘 뭐 투권 들면 다 상한가야 다. 그리고 신성델타 테크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집중하세요. 응? 아예 나도 할 수 있어 하지 마시고 뭘 나도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종목만 뽑아내면 뭐예요. 이렇게 돼야지 수익을 내셔야지. 종목만 이렇게 뽑아내면 뭐 할 거야. 수익을 내셔야지. 수익입니다. 수익입니다. 나 행복합니다. 나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우 너무 행복해요. 어우 이렇게 행복할 때가 다 있나. 나 너무 행복해요. 수익 좀 나눠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부탁하셔야지. 누구한테. 여러분들 선배분들한테. 응?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20일부터 해서 신성델타 테크입니다. 21일 날은 더 난리예요. 신성델타 테크. 그리고 여기 잘 읽어보세요. 신성델타 테크. 신성은 목표가 돌파했는데 어제 목표가 얼마 드렸어요? 어제 이 자리에서. 어제 이 자리에서 18만 원 드렸어. 14만 원짜리 종목을 어제 이 자리에서 18만 원을 목표 주가를 드렸어요. 돌파했는데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뭐라 그래요? 동영상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1대1로 뭐 상담하고 뭐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 3% 조정 구간, 차익 실현 구간입니다. 전체 교육이죠, 이거는. 이 종목을 매수매도 그게 중요하니라. 그 사이에, 우와, VI, 신성델타 테크 VI. 이 결론은요, 전략 차익 실현했지.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려워. 좀 이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선착순입니다. 예? 문자 바로 보내세요. 지금 바로 보내세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박스 경제 TV가 제일 싫어요. 왜요? 아니 종목 검색기를 왜? 아이고. 선착순 30명이에요. 오늘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없어. 왜 이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내일 당장 5개의 상한가 종목 나도 잡게 해주세요. 나 골라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최고점에서 매도 신호 잡아주세요. 목요일 날 당장 상상상 상한가 종목 수익부터 내실 분들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7번째 시즌의 첫 번째 방 1400명 중 훌쩍 넘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입장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한 번 들어오시면 나가겠어요? 매일매일 상한가가 터져 나오는데.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주식투식형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투식형, 윤정두의 주식투식형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투식영을 검색하세요. 자, 한번 들여다봅시다. 21일 당일 수익률 상위 종목. 오늘은 좀 나쁘고러워요. 좀 창피해요. 방송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SK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뭐 우리 주력주는 하나도 없어. 최근 들어서 변동성 종목의 HLB 오늘도 사상 최대치 고점 임박했죠. 응? 85,100원대가 수정 주가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84,000원대 후정 넘겼잖아요. 아, 대단해요. 매일매일 랠리. 다만 시간에서 이제 좀 눌렸는데 뭐 내일 눌리고 수급이 유익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돼서 들어온다면은 와, 뭐 HLB는 추세 매매 가능하죠. 거래 대금만 확인하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다 교육용의 기준이 되는데요. 저 종목군들을 진짜 포착할 수 있느냐 말씀드릴게요. 프로필 하면 한번 그냥 쫙 또 나올 거예요. 윤정두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증권카드가 38년 된 거예요. 38년. 어? 방송활동만 25년 됐어요. 방송활동만 공중파부터 해서 케이블 경제 TV 25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송국은 윤정두가 전부 개국할 때부터 나갔어. 메이저로서 1등으로서. 그리고 실전투자대회 증권사가 운영하는 실전투자대회 7차례 우승. 그중에 2007년도 대회에서는 7681%. 1억짜리 계좌 리그, 1억 원의 계좌 리그에서 7,681% 10주 만에 그 수익으로 1등. 이게 세계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뭐 수익률도 나 1등 했어요. 뭐 2,000%는 했어요. 아이고, 오지 말라 그래. 7,681%.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기록이죠. 우리나라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요. 대학 가서 강의하고요. 2005년도에는 유일무이하게 전무후무하게 KRX에서는 비제도권 인사를 부르지는 않아요. 부른 적도 없고 윤정두만 유일하게 2005년도에 1000포인트 돌파 시대를 맞아서 1000포인트 2005년도에 윤정두 불러다가 강의를 했죠. 그 모든 교육 내용 그게 도서자료 한 10권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뭐 절판돼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 도서자료 오늘 기분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교육의 힘 교육의 힘 딱 넣으시는 분들은 10권의 도서자료 중에서 주린이가 보셔야 될 필독 도서자료 한 권을 무료로 드립니다. 통째로 드립니다. 그 모든 알고리즘 수식 수십 가지를 넣어서 종목 검색기 핸드폰에서 불기둥 AI 밑바닥에 심어놓은 거예요. 핸드폰에 여러분들 증권사 매매하시죠. 거기에 불기둥 AI 따블 공략주 시장주도 장중 세력주 세정 매집주 스마트 매매 불기둥 AI 탁 누르는 순간 인공지능 불기둥 AI V1000 뭐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야. 딱 나오는데 30일 날 기준은 신성 델타 테크가 어제 122,100원에 이어서 158,400원을 또 나와. 그러더니 얼마까지 올라가 184,800원까지 가. 어제 포착해서 오늘 50%까지 올라간 거야. 오늘 포착하고 나서는 20% 수익까지 발생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페스아크 나노신소재 실리콘투 그중에 나노신소재는 시가총액이 1조를 훌쩍 넘기는 중.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노신소재 신성델타테크 포착되고 수익이 대박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띠용 HTS 버전에서 어떻게 돼요?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에서 검색을 딱 잡아내고 그리고 신호가 진입이 아닌 탈퇴입니다. 탈퇴의 진입 시간이에요. 어? 탈퇴의 진입 시간 몇 시? 14시 17분, 14시 30분, 14시 17분에 신성 델타 테크가 먼저 14시 17분에 탈퇴! 그러니까 CCS도 14시 17분에 탈퇴! 신성 SD도 14시 30분에 탈퇴! 그 탈퇴 시간에 현재가가 요 퍼센테이지. 그리고 나서 종가가 마이너스 17% 신성될다. 고점 대비 33%인가요?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2%? 얘는 그나마도 플러스 9%로 잘 끝났어. 무슨 얘기예요? 매수의 신호만 있는 게 아니라 매도를 잡아줘야지. 매수를 이렇게 잡아줬다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종목 검색기. 그렇게 해서 불기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종목 포착 폭등 6%의 포착 24%까지 폭등
그리고 차익 실현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차익 실현을 이렇게. 결론은 신성 ST 마이너스 2.1로 끝났습니다. 거래대금 우리나라 최상위. 신성 ST 17% 포착 상한가까지 찍었는데 결론은요. 탈퇴. 아 그러면 차익 실현이지. 2차전지도 7월 달에 작년에 다 이렇게 매도 신호 나온 거 아니에요. 신성델타 테크입니다. 마이너스 17.5%. 시가총액 순위가 한 방에 그냥 확 무너져 내려왔어. 4위, 5위, 5위에서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내려왔어. 거래대금 1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성델타 테크 오늘도 1% 포착된 거예요. 사실은 15만 200원에. 15만 200원에 포착되고 18만 4,800원. 어제 기준에서 12만 원대 포착되고. 어제 기준에 12만 8,100원. 이게 뭔데? 핸드폰 종목 검색기. 지금 어이 큰일 났네. 문자가 벌써 20분은 어이구 큰일 났네. 난 박세경제 TV가 제일 미워. 자,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니까 잠깐 제가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문자 이거 뭐 보내는 방법 나 모르겠어요. 지금 전체 화면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나오죠 전체 화면. 지금 빨리 자제분들 손자 손녀 빨리 오라 그러세요. 야 빨리 문자 좀 보내줘. 윤정두라고 찍어달라 그래 빨리. 그렇게 해서 어제 신성델타 테크 들어왔으면 12만 2,100원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18만 원까지. 야 50% 어제 사서 하루 만에 50% 수익 내고 그 시가총액 5조까지 올라온 종목 차익 실현까지 다 했는데 야 나는 이거 뭐 하는 거야. 빨리 문자 보내줘. 난 박스경제TV가 제일 밉다고. 이걸 왜 무료로. 아우 우리 직원분들 우리 연구원분들 이 시간까지 잠도 못 자고 뭐 하는 거냐고. 선착순이 이제 30명에서 10명도 안 남았어요. 빨리 보내세요. 난 더 이상 모르겠어. 오늘이 끝이야. 마지막이야. 신성델타테크 다 좋다니까. 어젠다 어제 포착하고 다 좋아. 다 좋아. 18만 원에 돌파갭의 목표주가 14만 8,400원일 때 18만 원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윤정도 정신 나갔네. 얼마 전에 예? 2월 7일 날 11만 5천원 목표주가 설정해드리니까 너튜브 게시판에 윤정도 정신 나갔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거래대금 이거 잘 보세요. 거래대금 터질 거다. 이미 거래대금 수반돼 있다. 목표주가는 이렇게 설정하는 거다. 그 기준에 일봉상에서도 돌파갭의 목표주가를 이 자리로 잡아드린 거예요. 결론은요. 오늘 기준에 15만 8,400원에 포착이 돼요. 18만 원 아직 멀죠? 그런데 물어봅니다. 신성은 목표가 돌파했는데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동영상 전략 객관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교육해드릴게요. 아, 나 동영상 잘 볼 시간이 없는데 교육 기준에서는 어떤 종목이든지 고점 대비 3% 조정받으면 차익 실현의 설정 구간을 잡아드립니다. 넵, VA 발동. 그리고 나서요. 1시 2분에 18만 600원일 때 고점 18만 4,800원 찍고 무너져 내릴 때 1.5% 그리고 3% 밀리면 평균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라고 텍스 전략까지 아주 친절하게 노란 톡에 여러분들께 다 올려드렸잖아. 이런데 차익 실현 못했다고 거짓말쟁이들. 이런데 차익 실현 못했다고 벌써 이미 매직계에서 종목 검색해서 탈퇴 재진이 그러면 덜 먹고 말아. 여기서 탈퇴라면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무슨 그냥 끝까지 다 가져가려고. 저는요 어깨에서 팔고 싶어요. 하, 그냥 막 그냥 진짜 어깨에서 팔고 싶은 양반들이 그렇게 해요. 아, 저 딱 한 번만 18만 원까지 한 번만 올려주면 제가 어디서 꼭 팔게요. 18만 원 다시 와도 안 팔아. 원칙을 지켜야지. 윤정도는 겸손 안 떨어요. 어깨에서 왜 팔아? 머리 꼭대기에서 팔아야지. 왜 어깨에서 팔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결론은요. 매도 신호가 1시 47분에 매도의 탈퇴의 진입 시간 1시 47분에 18% 상승하고 있을 때 매도 17만 5천 원일 때 매도 그리고 마이너스 17.5위로 끝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입의 신호가 잡혀서 수익을 내셨다면 매직 시그널은 벌써 다 깨져 내려갔는데 이거 요만큼 더 먹겠다고 그리고 나서 무너지면 빨리 팔아야지. 아 반등 나오겠지. 뭘 반등이 나오나. 이러면 채널 돌리면 뭐하고 있냐면 고해성사하고 있어. 방송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다는 얘기가 제2의 빠따리 아저씨 나오는 거야. 아 이게 초전도체가 얼마나 좋은 건데. 공매도가 공매도 무슨 금지인데 무슨 공매도요.
결론은 이걸 피해가야 돼요. 어제 분명히 18만 원 목표주가 설정해드렸잖아. 이게 18차 목표주가야. 18자. 아니 머리 꼭대기에서 꼬리 달리면 파는 거지. 이걸 무슨 뭐 어깨에서 파니 무슨 상승률 상위 종목의 실리콘2는 그나마도 유지를 한 거예요. 요 검색기의 이 수익 범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조금 전에 흐름처럼 어떤 거다? 신성 델타 테크에서처럼 차익 실현의 신호까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이 수익 범위들 깔끔하잖아. 지금 다 깔끔하게 차트 지금 다 하나씩 보시면은 얼마나 깔끔하게 나옵니까? 포착 딱 어? 시가총액 1조 원 넘는 종목에서 이런 수익을 잡아가시란 말이야. 2월 8일 날 한미반도체입니다. 상한가. 그리고요 2월 20일 날 신성델타테크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상한가입니다. 오늘 음복 떨어지면 바로 파는 거지. 그걸 뭘 쳐다보고 있나. 펀드멘털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21일 날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입니다. 다 좋아. 꺾이는 순간 차익 실현해야지. 탈퇴 신호가 나오는데 왜 차익 실현 안 해요? 아우 큰일 났네. 지금 문자 지금 벌써 30명 다 넘었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딱 10분만. 이제 뭐 15분 정도뿐인 시간 안 남았어요. 딱 10분만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나도 이런 수익 내고 싶어요. 나도 종목 검색기 하나 있으면은 이야 신성델타테크처럼 이틀 연속 그냥 50%의 이런 폭등 수익 그리고 고점에서 그냥 차익 실현 빠바방 할 수 있는 이런 수익 좀 내게 해주세요. 수익이 목적이시죠. 내일 당장 시장 변동성 확장될 수 있는 구간에서 나도 상한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1주 이상에서 노란톡 참여하십시오. 지금 1500명 다 입장 끝나가요.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께서 그런 질문 주셨어요. 입장 코드가 따로 있나요? 라고 지금 방송 시간에는 열어놨어요.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시고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3333 나도 상한가 잡아주세요. 3333 그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조만간에 4444로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주들이 어떻게 알고 계속 들어와 침투를 해. 그래서 바꿔버릴 겁니다. 자 신성델타테크가 291%고 청산일 21일 엔캠도 21일 날 기준으로 청산 전부 매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월 4일 날 신성델타테크는 1월 4일 날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미 1월 달에 포착이 돼서의 흐름이었고 오늘 15만 200원이지만은 어제 기준이라면 12만 2100원에 시가총액 2조 3조 4조 5조까지 갈 동안 뭐 하셨냐는 얘기예요. 어제 포착돼서 편입했으면 하루 만에 50% 수익입니다. 어제 포착되고 오늘까지 50%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종목 검색기 하나 있으면 이렇게 오늘이잖아요. 오늘. 오늘 이렇게 지저분하게 매도 사인 나오고 재진입하는데 아우 윤정도라면 깔끔하게 차익 실현해. 뭘 저걸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습니까? 12만 원대로 끝났잖아. 여긴 탈퇴되고 신호가 끝난 거고 이렇게 두들겨 맞았잖아. 이렇게. 예? 결론적으로 매도의 신호가 탈퇴입니다라고 탈퇴 진입 시간이 14시 17분부터 해서 이 가격에는 마지노선입니다. 정리하십시오. 왜 정리 안 하냐고요. 인공지능 불기둥 AI가 이야기를 하는데 매직 시그널에 정확히 매도 신호가 나오는데 여기서 놓쳤더라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매도 신호가 매직 시그널에서 나오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노란 턱에만 계셨으면 신성은 목표가 돌파했는데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동영상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올려드렸어요. 근데 못 보신다 해서 고점 대비 3% 조정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하시는 겁니다. 그건 교육이에요.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 매도하라는 게 아니라 결론은요. VA 발동 그리고 나서는요. 정확하게 두 번째 올려드린 겁니다. 사실 첫 번째 기준은 17만 원대의 차익 실현의 신호를 드렸어요. 근데 17만 원대 무너지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했는데 안 무너졌어. 그리고 나서 쭉쭉쭉이야. 그렇게 해서 재차 고점 찍고 눌릴 때 18만 원대 흐름에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해드리지만 꺾여져 내려오면 18만 2천 원, 17만 9,300 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입니다. 펀드멘탈이 뒷받침이 안 돼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건 검증받아야 됩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 심리, 모멘텀, 수급 뭐 다 좋아. 이 수급 범위는 메이저의 순매수의 기준과 거래대금의 기준이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어요. 얘는 메이저의 수급이 없어. 매집이 없어요. 메이저의 매집이 없는 상태에 거래대금만 터지고 방향성만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곤두박질 칠 때 고점 대비 32%씩 밀리죠. 결론은 1월 4일 날 상한가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신호가 나와요. 교육 지속적으로 해드려요. 검색기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때 편입을 하셨다라면 이때 얼마의 기준이었어요? 5만 원? 13만 원도 올라왔죠. 얼마 갖고 있었어요? 300주죠. 4천만 원 수익이야. 여러분들 선배분은 4천만 원 수익 나셨대. 예? 노란 토개만 계셔도 신성델타 테크입니다. 1월 8일 날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1월 7일 날 방송에서 1월 8일 날 설정하십시오. 또 계속해서 검색기에서 나오잖아요. 탈퇴 신호까지 차익 신호까지 검색기에 나오잖아요. 이제 마지막 10명도 자리가 없어. 문자 지금 안 보내시고 내일 땅을 치고 후회하고 내가 어제 이렇게 좀 신청할 걸. 이게 언제? 1월 29일이에요. 다 오른 거 어쩌라고. 1월 29일, 1월 8일 이미 벌써 여러분들께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지속적으로 윤종두가 아닌 검색기에서 그리고 탈퇴 차익 실현까지 이걸 왜 못하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거래가 없다가 어제 터진 거예요. 거래가 없다가 12만 2,100원에 제가 캡처한 게 12만 8,100원인 거고 그리고 나서는요 상한가 어제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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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오늘 또 15만 8,400원 아니 포착되는 게 뭐가 중요해 차익 실현 어떻게 하냐잖아 그 교육을 그대로 매직 계산기에서 텍스트까지 노란 톡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올려드렸고 교육 자료 왜 차익 실현해야 되는지 교육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 이렇게 해서 결론은요 검색기에서 매도 신호 완벽하게 나와주고 매수만 하면 뭐예요 검색해서 매도가 나와야지 빰빰빰 매직 시그널 바로 매도 신호 전량 매도 끝 나는 잠깐 화장실 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화장실 갔다 왔으면 어떻게 해요 자동 매도 걸어놨으면 되잖아 종목 검색기에 자동 매도 기능까지 있죠 어제 기준이잖아 어제 여기 18만 원 다 써있잖아 18만 원 어제 방송에서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돌파 갭의 목표 주가 계속 상향 어제 기준에 18만 원 어제 얼마였는데 14만 원대였잖아 종가가 상한가 14만 원대인데 18만 원 목표 주가 오늘 그냥 18만 원 넘기고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아이고 신성델타테크 감사합니다 그냥 누적 수익 어마어마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방송 끝날 때까지는 문자 보내시면은 혜택을 드릴 테니까 종목 검색기가 어떻게 할 거예요 신청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전 팍스형제트가 제일 미워 노란톡 1500명 지금 다 찼습니다 마지막에는 입장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하신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또 매집의 기준 그 기준에서 미국의 주도력을 누가 가지고 가는지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작년 1분기 실적 5월 24일 발표 나오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어마어마한 변동성의 기준. 그 기준 속에서 여러분들께 다시금 목표 주가 얼마였어요? 650불, 440불일 때 650불. 그럼 얼마? 50% 오를 겁니다. 라고 해드렸죠. 근데 750불까지 올라갔어요. 결론은요. 지금 위치에서의 목표 주가 870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올해 57.67%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주간 단위 보시면 작년 5월 이후에 똑같이 흘러가다가 올해만 유독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지만 전체 시장의 눌림 효과 때문에 엔비디아의 흐름을 못 쫓아갔어. 근데 실적은요 상상을 초월해. 이 자료는 지난해 10월 말에 KBS 공중파 1시간 반짜리 교육 프로그램 녹화하면서 가져간 자료예요. 그때 컨센서스 8조 13조 대비해서 얼마? 10조 8천억 16조 7천억 40% 가까이 4개월 만에 목표 주가가 목표 영업이익이 상향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HBM 때문에. 비중 작년 11월에는 55%까지 지금은요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45%의 비중을 들였어요. 2월 포트폴리오입니다. 2월 포트폴리오 이런 정상적인 흐름에서의 수익 범위 저 PBR 찾기 운동이 아닌 아우 진짜 정부 관계자분이 전 답답한 거예요. 정부에서 계속 시장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단 한 개만 하면 돼요. 유보에게 대한 세금 부과한다.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 제대로 해라. 그게 기업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상적인 합법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도 그룹 차원에서 주주환원 정책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전체 시장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 지금 HBM 3, 5세대 이제 출시하죠. 출하하죠. 실적에 대한 부분 매출의 30% 수준 영업이익의 40% 수준이 HBM에서 나옵니다. 그 내용을 지난해 10월부터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5월부터 아주 강력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해 5월부터.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전에부터 여러분들께 이 수익 범위를 다 잡아드린 거고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싹 다.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여기서 더 날아간다니까요. 당연히 엔비디아의 3분의 1만 날아가도 얘 시가총액 200조까지 갑니다. 시가총액 200조. 엔비디아가 지금 뭐 시가총액이 2,500조까지 올라갔어요. 왜 하이닉스가 그렇게 못 갑니까? 핵심 부품 HBM을 독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그러니까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입니다. 라고 공략을 해드린 거예요. 지속적으로 공략해드리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한미반도체. 2월 8일 날 상한가 갔죠? 상한가 이후에 15%나 밀렸어 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편입의 기준. 하이닉스까지도 검색해 나오는 이런 수익 범위. 자, 다시 말씀드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에 저는 항상 박수영재 TV에서 방송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23시 50분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교육해드립니다. 내일 당장 상한가 잡으실 분들만 입장하십시오.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